언제나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음향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음향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근데 제일 먼저 우선 이렇게 음향의 조화를 찾기 전에 음향 조화 늘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사주를 적으면서도 내담자에게 질의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또 이 사주를 적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음향이 어떻게 되는가, 여덟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을 하면서 통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천간이나 지지의 의미나 뜻을, 기본적인 뜻을 알고 계시면은 그 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먼저 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담자에 어떤 내용을 상담하러 오셨나 하고 질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의 상담자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점쟁이라는 개념을 가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동양사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임하는데, 천간과 지지의 의미를 쭉 알면 우선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을 여러분들 이제 강의하면서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통별을 함에 있어서는 지장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장간이 어디에 사령하는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음력으로는 아마 10월 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요 중기 정도에 들어갈 겁니다. 양력으로 11월 18일이면은 보통 절기가 초기 절기 일시가 4일에서 8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게 18일 정도면은 아마 중기에 들어가죠. 왜냐면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7, 7, 16 요렇게 부분이 되니까 7 빼면은 5일로 잡아도 7이면 12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기다. 이거는 월 사령이 중기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감명을 할 때 더 세밀하게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볼 때 음향의 조화를 이렇게 살펴볼 때는, 음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목화 토금수 또는 십성, 천간의 음향, 지지의 음향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향이에요. 음향이라는 것은 주역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양이냐 음이냐는, 양은 앞으로 나아간다, 진취적이다, 새로운 것을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자기가 앞에 나서려고 한다, 또 그러면서도 뭔가 확장하고 폭발하고 팽창하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근지대시 곤작성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은 이제 시작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이라는 것도 살필 때, 음양을 살필 때 음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목화 토금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천간에 정하는 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음양을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우선 한번 보자고. 그러면 목화는 양이요, 금수는 음이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음양을, 수 음이죠, 그죠? 양간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음 중에 음이란 말이에요. 음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소위 그 대신에 한번 보면은 오행을 한번 보자. 수생 목, 목생 화 없고 화생 토, 이게 지장간 외에는 안 보인다, 그죠? 토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도 한번 찾아보자고. 어휴, 이거는 지장간에도 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면은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된 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잘 추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음양을 어떻게 한다? 부조화, 이렇게 한다. 답을 해버리자고요. 자, 음양이 부조화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살펴보는데 차례대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장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자꾸 사주골 달아서 힘들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수가 많다.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행을 구비했는가 한번 보자 이거야. 음향이나 오행을 구비하는 것을, 오행을 구비하는 것은 음향이 잘 조화를 이뤘으면, 오행을 또 갖췄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원만하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도 상호 협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무조건 합이 있으면 서로 관계가 좋고 협력하고 또 상호 존중하는 관계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오행이 들어 갖춰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목화 토금 수각 다 유통이 된다. 그걸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이제 전에도 나왔죠. 그죠? 통관용신이라 하든지 유통됩니다. 통관시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해소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가 큰 변화 변동이 없고 굴곡이 심하지 않다. 대신에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삶이 아주 원만하고 가족관계나 육신관계,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겠죠. 그죠? 대신에 오행을 다 갖췄으면 또 어떤 면이 있겠습니까? 원만하고 모든 관계가 좋으니까 큰 인물은 되기 어렵겠죠. 그죠? 약간은 모가 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듯이. 자, 그러면 오행 구비를 볼 때는 아예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금이 없죠?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다는 거는 우리 여기서 금은 뭡니까? 인성이죠. 그죠? 금 인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 한번 찾아보자. 화. 화도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에 있지 못하고 지장간에 아주 약하게 있다. 지장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화는 뭐에 해당하죠? 재성이다. 아, 재성에 해당하고 또 한번 보자고요. 없는 것만 찾는 건데 이게 왜냐면은 수와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잖아요. 그냥 뭐 신강이고 신화이고 용신도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토도 한번 살펴보자고. 이게 토도 보면은 지장간에 여기 소위 전기에만 있단 말이죠. 전기에만 있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인연이 작잖아요. 따뜻하게 관성은 따뜻하게 여기 있든지 뭐 이런 데 있든지 있어줘야 관성의 역할이 온전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 오행이 구비가 안 돼 있다. 아주 부조하다. 이것도 구비를 아주 두 개 기운만 돼 있다. 그죠? 두 개 기운으로 형성돼 있어요. 자, 두 개 기운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서 우선 이것만 보고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오행을 구비하면 두루 원만하고 대인관계나 또는 어떤 육친 인사물의 관계에서 무난하게 큰 굴곡이 없이 산다 하는데 역으로 두 개만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변화 변동이 심하겠죠. 이것은 충이나 극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하죠. 있는 것이 충이 되면은 있는 것이 충이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언제든지 충이 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많이 오죠. 우리가 대운만 생각하면은 어우 이게 충이니까 충이다 너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운은 물론 600년에 한번 바뀌겠지. 그런데 세운은 연운이잖아요. 60년에 한 번은 바뀌고 천간과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충을 해소시키거나 충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없는 게 있으면 외통수, 편협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 일간의 강약을 살피자. 일간의 강약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한 번쯤은 번역을 해놓은 것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일간의 강약을 살핀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억부 용신을 찾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고 또 일간의 그 강약에 의해서 기본적인 용신을 찾는 방법으로 신강이라고 신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중화사주라는 것도 하나 놔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강한 사주 또 좀 더 강한 사주 아주 강한 사주 조금 약한 사주, 좀 많이 약한 사주, 또 아주 약한 사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은 다음에 이제 개걸리 형성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강약을 분리하기에 크게 숫자를 외워서 하는 것 그런 어려움 또 많은 분들이 숫자를 임의로 만들어서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분리할 수 있다. 자 우선 그러면 일간의 강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간이 개수인데 지지에 해수를 깔고 있다. 이 급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근하고 있다. 자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시주에도 임자가 해서 자기의 기운으로 급제가 있지만 통근하고 있다. 각각이 통근데 일간의 같은 비견이 대단히 많다.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그냥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강한 사주는 넘어섰죠. 그러나 또 아주 강한 중간 이상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죠. 왜냐? 이렇게 식상이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편왕화다.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좀 강하다. 그럼 뭐 이거는 그냥 심각하다 봐도 되겠지,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숫자를 적어서 이게 며칠 되니까 나누려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원충 선생이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일반 우리 역학계에 계신 분들도 월지를 30으로 잡아서 일지는 뭐 20으로 하고 지지가 전체 중에서 지장 간에 어디에 통근하느냐 이걸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검증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 일간이 강하다 편안한 사주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사주입니까? 내가 강하니까 나의 힘을 좀 빼줘야 되겠죠, 그죠? 나의 힘을 빼는 강하니까 편안하니까 내 힘을 빼주는 것이 우선 오는 것이 사주에 좋겠다. 그러면 빼줄 수 있는 사주는 뭐가 있겠죠? 식상이나 그죠? 필요한 게 식상, 재성, 관성이 지금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게 좀 오면 기본적으로 좋겠다. 필요한 기운은 식상, 재성 아니다. 그 다음에 좀 불필요한 거. 제가 이게 필이라고 해놓고 희용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그냥 이런 경우에도 워낙 강할 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적어놓고 좀 안 좋은 거는 뭐라고 한다? 비겁이나 그죠? 또는 인성이겠죠. 근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인성이 없어요. 그죠?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강한데 또 강해지면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인성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런 것은 그런 잘못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 없는 것은 나와 인연이 멀다. 설령 있어도 빨리 서로 떨어져 살거나 또는 있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표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어렴풋이 나왔어요. 무엇이 어렴풋이 나왔느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 뭐다 하고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천서에서 말하는 강약을 찾는 억부용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가보자고요. 너무 막 적천서 고소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기본 원리만 찾아보자. 다 통변을 할 수 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뭡니까? 12지지는 계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니까 무엇을 쓴다? 조후를 한번 살펴보자. 이 조후에 또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제나 정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네 개밖에 없다 그랬죠. 자, 오, 뭐죠? 해, 사. 그러니까 해와 자. 사와 오, 화와 수에 바뀌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위 체와 용이 바뀌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모두가 천간 60갑자는 기본적으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을 합니다. 천간 지지가. 그래서 우리가 갑자 그러면은 자는 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육식갑자 기본적으로는 자는 뭐라 그랬죠? 자와 해와 자는 이게 체와 용이 바뀌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제, 정인, 급제, 상관, 또 뭐 정관 요 네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식갑자 사주 중에는 정관, 급제, 상관 각각 몇 개씩 있겠어요? 네 개씩 있다고. 그래서 전체 합치면 20개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틈틈이 육식갑자를 보면서 명리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육식갑자를 좌우로 쓰거나 육식갑자가 육순이라 그러잖아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그 다음에 갑진, 갑인. 이렇게 여섯 개, 육순,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육순이라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순이라는 게 이게 순이 이게 열 개라는 겁니다. 여섯 개의 천간에 열 개가 밑으로 날려 있다. 그러면 갑자 순에는 몇 개가 있다? 열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지는 몇 개예요? 열두 개죠. 그 열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비었잖아요. 두 개가 빈 것을 뭐라 그런다? 공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빌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갑자 다음에 처음에 수지하는 때 갑자가 시작이 되면은 갑자가 시작이 되면 다음에는 갑술이 와요. 왜냐? 갑자 얼척 대인정면 무기에 기해 갑자 얼척 하면은 여기 뭐지겠느냐? 계유가 끝이 나요. 계유가. 응? 계유가 끝나니까 뭐로 갑니까? 유 다음에 술이잖아요. 그래서 갑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은 뭐다? 술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망 같은 거는 이제 육식갑자를 외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공망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신살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 통변을 하면서 요 자체를 풀면은 그대로 다 적용이 돼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이라면은 무조건 자, 바뀐다. 가운데 이래 있는데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건 또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건가? 충이 하나 여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것도 뭐냐면 이게 이걸 이수변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해보면은 얼어붙은 물이라. 요거는 얼지 않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수변을 쓰기도 하고 삼수변을 쓴다. 이거 자체가 충돌해서 부딪혀서 깨진다가 아니라 이 의미가 빈다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합도 보면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합함으로 어떻게 됐었죠? 자기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용신이 합을 하면 뭐라 그러죠? 용신이 자기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게 합을 하면은 합을 탐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탐합, 망, 뭐를 하죠? 자기에게 기한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탐합, 망기. 그죠? 이게 다 한자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용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탐합, 망기를 몰라도 돼요. 아,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다른 오행이 와서 합을 했을 때는 합을 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뺏어간다. 그래서 나에게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해줄 사람이, 해줄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직업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서 나에게 작용을 안 해준다. 그래서 귀한 일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해주니까 그건 뭐냐면 귀한 것을 잊어버려 버린다. 그래서 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충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충을 하는 건 뭐냐면 탐충을 한다. 내가 충을 하려고 딱 덤벼들었어. 충을 하려고 딱 덤벼들었는데 그게 나쁜 기운이에요. 나에게. 나쁜 기운을 갖다 이렇게 쳐주면 어떻게 돼요? 충이 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천한 일을 하는 걸 잊어버린다. 천박하거나 비천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 시기에는 안 한다. 그 대운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조후는 그럼 한번 보자. 해월이면은 초겨울의 시작이잖아요. 초겨울의 시작인데 그러면은 비교적 여기에 보면 물론 갑목이 있고 무토가 있지만 좀 차갑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음력 해월에는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봄에 이식을 합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봄에 못 심으면은 여름에 나무를 건축 현장이라고 심잖아요. 그거 다 죽어요. 왜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목이. 근데 요 10월에 가면은요. 추운데 이게 나무가 사느냐는데 실제로 삽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조부로 그러면 해월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면은 어쨌든 요 전체를 보면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했는데 자, 이제 같이 연결시켜보자. 뭔가 좀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응? 따뜻한 기운. 물론 이제 궁토면에 이런 데 보면 조부로 하면은 해월인데 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서너 개를 같이 보자.
그러면 이런 조후 원양이라든지 난강망이나 궁통법에서 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된 걸 보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죠? 또 해오려니까 목의 기운도 좀 필요해. 이거는 따뜻한 기운이 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거는 목도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상이 뭡니까? 여기서. 수생 목이죠. 식상이 목이에요. 이게 목이 식상이라. 그럼 식상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 재성이다. 그죠? 아, 재성, 식상, 여기 좀 오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간의 강약을 살핀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힘들게 억부용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조후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뭘 보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젊은 시절에 부모 밑에서 또는 유년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의 과정을 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진로나 직업이나 학문의 방향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 자기의 행동, 습관 등이 다 형성이 되는 뭐죠? 격을 본다. 격은 뭐를 가지고 본다? 월주를 가지고 본다. 그죠? 월주를 가지고 보는데 월주 중에서도 뭘 가지고 본다? 월지.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아주 편하게 월지를 한번 살펴보자. 월지의 해수다. 해 중에 무갑, 이미, 격을 볼 때는, 지지에 강한 기운이 있을 때 자오 묘유가 있는데 천간에 투출하지 않아도 월지가 자오 묘유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월지 자체를 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는 역이나 중기, 봉기가 정기라고도 하죠. 천간에 투출하거나 투출 또는 투간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거 뭐 용어가 어려우면은 아 이거 천간에 나타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억지로 그런 용어에는 구애받지 않아도 되죠. 천간에 나타나게 해중에 무갑 임중에서 천간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해중에 임수도 나왔어요. 그죠? 임수 나왔잖아요. 근데 간목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월지를 증세했는데 그러면은 해중에 임수가 오면 이게 뭐죠? 급제잖아요. 급제. 아, 이거는 급제격도 되겠다. 또 이게 나왔으니까 식신도 나오고 상간도 나왔다. 식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분은 뭐 식상격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격은 과거에는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죠? 뭐 식신 생제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꿔 나갑니다. 그러면 격을 보는 거는 그럼 어디냐? 소위 일간의 강약과 조후나 격이라고 했을 때는 격을 중심으로 한 책이 뭐죠? 자평진전이잖아요. 자평진전을 보는데 이렇게 자평진전의 개념하고 함께 세 개를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용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뭐냐면 월주가 용신이에요. 격이 용신이에요. 격을 도와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격을 도와주지 않으면 된다. 그거는 다음에 또 하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하면 되는데 격으로 보면 급제나 식상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아, 보니까 식상인데 이게 젊은 시절에는 어땠다? 자, 이럴 때도 또 금묘하실. 그죠? 금묘하실을 보기도 하고 원행이정으로도 보지만 금묘하실로 보면은 요거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또는 노년기, 청장년기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기한은 과거에는 60년을 살면은 뭐죠? 회갑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60갑자가 돌아오니까 갑자가 돌아오니까 해 돌아올 해. 그죠? 갑으로 다시 돌아왔다요. 그래서 이걸 환갑이라 환 이것도 환도 돌아올 환이잖아요. 똑같은 의미다. 회갑 환갑. 그래서 한 갑자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자평에서 말하면 격으로 말하면 아, 이 사람은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구나. 다음에 급제를 끼고 있으니까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격을 보고 나면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볼 게 어쨌든 간에 합충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기운은 뭐였죠? 목이잖아요. 잘 뚜렷하겠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이 사람은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죠? 근데 재성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는
화가 오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수가 많은데 목이 도와주는데 물론 어린 시절에 화가 오면 더 좋겠죠. 근데 대운에는 대운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화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팔자 여덟 글자 원국이 좋은 것보다 대운이 좋은 게 더 좋고 대운이 좋은 것보다도 세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군이다. 적천수에서도 대운은 신이고 신하 신자예요. 세운은 군이라 그랬어요. 세운은 이게 신하고 대운은 신하고 세운은 군이라 그랬어요. 이게 임금이다. 그래서 올해 내가 어떠냐 그랬을 때는 그 세운의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된다. 운 풀이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져주고 자 그러면 이제 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격담이 뭐였죠? 아 합충 합충도 한번 보자 그랬죠 그죠? 어쨌든 합충이 이게 뭐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자고 합충이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는데 그죠? 합충 없죠? 합충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강한 기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기운이 있으면은 약한 게 왕자충세라 그러죠 그죠? 왕한 것이 약한 것을 충하면 세약한 것을 충하면 그죠? 약한 거는 세자 세자는 약한 자는 뿌리가 필발 뿌리가 뽑혀버린다 그게 더 무섭죠 그죠? 그래서 운에서 내가 좋은 것이 왔다 용신운이 왔다 그러는데 강한 놈한테 약한 놈이 하나 와서 충하러 왔어 정화 같은 게 왔어 천간으로 그 다음에 정사 같은 게 왔어 그 이게 뭐 그래도 기운이 좀 있으니까 좀 덜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정해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필 때 와 아까 얘기할 때 재성운이 좋다 그랬는데 응? 아까 그거 했죠? 재성운이 좋다 했는데 이거 재성 오면 좋을까? 잘못 오면은 뿌리가 뽑힌다 재성이 날아가 버린다 실제로 운에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보고 합충은 없지만은 합충이 많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합충이 많으면 변화 변동이 심하게 생기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을 잡아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진다 그랬죠, 그죠? 좌충동을 할 수도 있고 합을 하게 되면 무사한 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늘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대운,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을 우리가 일간의 강약이나 격이나 조후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목의 기운이다 한다 한번 살펴보자. 그나마 천간에 어린 시절에는 보면 요 간목이 하나 왔습니다. 그죠? 근데 술토가 와도 뭐 인목이 있기 때문에 토가 와도 토국수 해주고 조금 뭐 그렇게 못하진 않죠. 그죠? 이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는 비교적 집안이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때는 계실 때예요. 그런데 이제 요 계유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아까 우리가 오면은 기운이 안 좋은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은 기운이 온다고 했는데 안 좋은 기운이 강하게 올 때는 반드시 약한 오행은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랬죠. 이민과 계유 대운을 한번 보자고. 이게 다 합치면 금생수, 이게 이제 통근 또는 천복지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늘이 땅을 덮어주고 땅이 하늘을 이래 받쳐주고 그게 이제 천복지재라는 게 있는데 뭐 한자를 천복지재라고도 합니다만은 하늘은 지지를 덮어주고 땅은 천간을 받쳐주고 이런 의미로서 계유 임신이 오니까 워낙 금수가 강해졌습니다. 안 좋은 운데 또 왔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요 수가 많이 오니까 뭘 제일 먼저 깨뜨리겠습니까? 세운이나 세운에서 오겠죠. 재성 깨뜨리잖아요. 재성은 깨뜨리는데 재성보다 더 먼저 깨뜨리는 게 뭐겠습니까? 금이 왔잖아요. 없는 금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두 경우에 이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금이 잠겨버리죠. 그죠? 수가 많다 보니까 금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금에 해당하는 거는
인승이죠, 그죠? 인승이 모친이죠. 그 이 모친이 이 시기에 집을 나가버리죠. 왜? 같이 있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기운에, 그래서 이 금의 기운으로 이제 모친이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또 재성은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시기에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이 대운 전에. 재성은, 재성도 수가 너무 금수가 강하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건 뭐죠? 재성은. 재성은 이 저 부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가족 관계에서. 부친도 이 시기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친은 버티고 있죠. 그죠? 그 여기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재성이, 부친이 모두 이 시기에 부모 다 헤어졌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 시기에 인신충을 합니다. 그죠? 강한 것이, 금수의 강한 것이 또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목이 어떻게 되나? 수가 많으니까 또 뭐가 됐죠? 수다 목이 뭐가 되죠? 표류하는 거죠. 그죠? 떠버렸잖아요. 물이, 물에 나무가 떠버렸다. 부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목도 떠버렸어요. 어디로 가느냐? 헤어진다. 이럴 때는. 인연이 멀어진다. 인연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 멀어진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부모 이 어린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부모 근데 또 이 자식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또 자식 저 결혼을 일찍 해요. 여기 이제 인신충을 하는 시기도 되지만 인의 합을 하는데 여기 미토가 오죠. 그죠? 그 시기 이 대운의 세운의 시기에 해나 미운이 올 때가 있죠. 미운이 올 때도 세운에서 오는 미운이 오거나 또는 진이 오거나 진보다는 술의 운이 오거나 토의 그 관성의 운이 올 때는 반드시 이분이 결혼을 합니다. 토가 온다고 이게 올라온다고 여기 이리 오다. 그러면 이분이 일찍 결혼을 해요. 근데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24세 이 시기에 소위 24세부터 이게 결혼 생활을 좀 해 나가는데 이 운이 살짝 바뀌려고 갑니다. 여기는 화로 바뀌죠. 그죠? 화로 바뀌었는데 여 천간은 계속 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운의 흐름이 이분의 삶에 받쳐주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 소위 말하면 사, 미, 오, 사, 이 운에 어떤 상황이 다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충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충이 되죠. 그죠? 여기도 보면 수다, 금, 수다 목표가 됐다. 자식이 떠버렸다. 그리고 이것도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인신 사이를 역마라고도 말하고 생지라고도 말하죠. 흔히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고 배 타고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갔어요. 배 타고 다른 데 갔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합이 들어오는 시기에도 반드시 여기 있는 게 요래 합을 들어가면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일찍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중에 무토가 있죠. 그죠? 여기 목구토 했죠. 여기 목구토 되죠. 그죠? 관성이 남자에게서 관성이 자식이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하나 생겼어. 이 자식은 누가 키운다? 이 배우자 남자가 키운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다가 또 무토가 나온다. 무토에서 또 합을 하는데 이것도 자식이 다른 데로 간다. 남자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일관 계수를 한번 보자고요. 일관 계수를 중심으로 해서 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시기에 가니까 물론 신중에도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해외로 나간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데 이에도 무토가 있다. 그럼 뭐예요? 다자 무자도 되지만 무자가 다자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는 항상 남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사람은 없어요. 만났다가 그냥 가. 근데 애만 하나 놓으면 어떻게 된다? 식상이 자기가 쓰니까 식상이지 원래 식상은 뒤로 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 보필 하면서 자식들한테 좀 도움도 받을 텐데, 도와주면서. 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생 젊은 나이에 이 아이들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근묘한신을 했을 때, 요 시기, 어린 시기부터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 자녀들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인사물로 한번 나눠보자고. 왜냐면 이 사주에서 중심이 되는 게 수와 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목에 대한 거는, 목은 우리가 식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식상에는 각각의 인사물이 있죠. 그죠? 사람과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거, 어떤 물질적인 거, 물상이나 형상,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식상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식상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의 여명일 경우에는 자녀잖아요. 자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자기 위에 사람이 있다면, 자기 위에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되겠어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할머니 밑에. 그래서 식상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시절에 할머니한테서도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경우에서, 자, 이런데 일과 관련돼 보자. 내가 배려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뭔가를 지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제자가 된다. 응? 제자나 내 아래 사람이라. 사회적으로는 아래 사람이 될 것이고, 물상으로 보면은 식상이라는 것은 배출한다. 그죠? 배출이다, 배설이다, 소화다. 왜냐면 나가는 거니까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인극식 하죠. 그죠? 인성과 식상이 반대가 되죠. 인성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배출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영양을 섭취하고 다 어떤 내가 그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성을 부모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윗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다? 아랫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상으로 비수라고 배출을 한다는데, 이 물상으로 봤을 때 이 존재는 무엇이냐? 목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나무라고 들으면 돼. 뭐니? 흔히 동양목, 뭐 이런 뭐 잔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죠. 그죠? 천간은 뭐라 그랬다? 기적인, 정신적인 꿈이나 이상, 자기 생각, 뭔가 실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나 내가 실제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목이라 해서 이게 물속에 이제 수생 목인데 화가 없으니까 이게 뭐 사목이다 생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적천수에 나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은 술사들이 단순하게 사목이고 활목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또 간목은 크고 쭉쭉 위로 솟아나무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 사람과 관련시켰을 때는 뭔가 위로 솟아오르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자기 일을 해나가란다, 일을 시작을 잘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고,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지니고, 물상으로 보면 뭐 나무다, 큰 나무다, 크게 솟은 나무다, 동양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궁궐을 집권할 때 대들보다 또 다르게는 물상은 뭡니까? 간목은 위로 쏘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다, 교가 큰 다리다, 쭉 뻗어 올라갔으니까 그걸 눕히면 고속도로도 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이런 물상은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사물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찾아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목에 해당하는 식상에서 자녀, 할머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할머니를 의지해서 살았구나. 어린 시절에. 왜? 아버지가 몸이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엄마는 가버렸잖아요. 뭔가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살면서 가장 큰 목적이 자녀구나. 사람으로 쳤을 때. 자, 그 다음에는 또 일을 할 때는 뭐냐면 늘 아래 사람들을 아주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나한테 배워라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물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사람이 어질고 선하고 착하잖아요. 오상. 그죠? 기본적으로 수는 뭐라 그랬죠? 인위예지신에서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목은 뭡니까? 예라 그랬죠. 인이라 그랬잖아요. 어질고 착하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뭐죠? 지혜롭고. 지혜롭다는 거는 유연성, 융통성, 수의 특성이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유연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지혜롭고 때로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도 가지고 무난하게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일 하나를 하면은 일벌레에 가까울 정도로 일벌레라 그러죠. 그죠? 일밖에 모른다 할 정도로 실제로 이분이 일을 하면은 그야말로 뭐 그릇 하나를 닦아도 반짝반짝 빛난다. 왜 제가 그릇 닦는다 했겠어요? 수와 목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식, 음료 같은 거잖아요. 식품이나 청과 야채. 물론 이제 여기서 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과일, 과수원도 되겠죠. 산림원도 되겠죠. 수목원도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을목하고 있으니까 청과 야채도 되잖아요. 식품 정도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일과 관련되면 이거는 젊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계통의 일. 청소년 계통인데 또 일과 같으면 목에 하나의 의지를 선하는데 이게 교육 계통이다. 왜?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집어넣어라. 다 집어넣는데 아는 대로 통변하라. 뭐 제가 이제 저는 강의를 하니까 지금 이런 것을 막 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아유 나 이걸 어떻게 다 배우냐. 나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식상을 열심히 일하는 거래. 그리고 상관이 들어가면은 식상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거나 드러나야 된다.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유 경쟁력도 대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운의 흐름에서는 사오미 대운에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또 뭐를 하느냐면 천간에서는 각경충을 하고 요시기도 요시기에는 뭐냐면 을신충을 한다. 그래서 또 상간 노릇을 한다. 상간이면 또 뭐를 하죠?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만나는 사람 또 쳐버린다고. 왜 치느냐? 왜 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수는 개수는 일간 개수는 핸데 기본적으로 수의 특성을 딱 살펴보자. 비밀스럽죠. 어두운 것이죠. 지혜롭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위로도 갈, 소위 이제 철조망 통과, 우리 옛날 군인들과 하면 철조망을 위로 통과할 수도 있고, 땅 밑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부시고 갈 수도 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쓴다. 그래서 그런 수의 특성인데, 개수는 음의 수니까 조금은 여리고, 또 유약한 게 보이겠죠. 근데 지지로 다 힘이 자기에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속을 알 수 없는 물이 됐잖아요. 왜? 큰 물이 됐다. 물상으로 봤을 때 큰 물이 됐으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또 물난리가 한번 나면 이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간의 기운을 발휘하면서 물은 우리가 말하죠. 요즘 장마철인데 물난리가 나면은 끌 수가 없어요. 감당을 막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도 있고 흉포하다 또는 포악할 수도 있다. 물론 늘 기본적으로는 지혜롭고 사람이 어질고 선하다야 근본은. 여기도 감복이 있고 하니까. 근데 한번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았을 때는 대단한 폭발력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좀 대인관계에서 트릭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속일 수도 있는 면이 다분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상대방과 부닥칠 때는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여기 재성이 오지만, 이런 재성이 와서 조금은 돈벌이는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재성이 많이 와도 뭐라 그랬죠? 재성이 많이 와도 비겁이 너무 많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군급쟁제라 그랬죠. 그죠? 무리를 지은 급제. 또는 군비쟁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비견과 급제. 여기서는 둘 다 비견이 있고 급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급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무리지연. 이게 무리지연, 이 급제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재성에 해당하는 군급쟁제라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재성의 인사물을 또 살펴야 되죠. 그죠? 재성에 해당하는 인사물이 제일 그거 한 것이 아버지라 그랬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여자 사주에서는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잖아요. 사랑과 관련되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다?
시어머니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르게는 내가 돈을 벌면은 이제 전부 나눠 가지자 한다. 전부 나누는데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자기는 좋아. 근데 이 돈이 가서 어디로 간다? 자기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벌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벌지만 자기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2018년 74세가 넘어가는 이 시기로 가면 그래도 정묘가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목생화가 되니까 지지하고 청간이 통근이 되다 보니까 아, 다소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해묘합도 되고 인목이 있으니까 버텨낼 것이다. 이때는 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진 이런 경우는 뭐죠? 아까 얘기할 때 물이 많은데 강한 토가 와주면 막아줄 수 있겠죠. 뚝이 돼서. 그 요때 이제 뭔가 정 있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오는데 이게 또 뭐냐면은 진해 이렇게 돼요. 진사 신자진 합을 하잖아요. 그죠? 합을 하는 게 이게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관성이 여자가 있는 또는 배우자가 있는 또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옛날 고소로 말하면은 첩의 역할을 한다는데 첩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거쳐가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도 이제 한번 풀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제가 이거는 2009년 10월 달에 상담을 했던 분이고 그 뒤로 2015년경에도 이제 통화를 해보고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그냥 일만 추구해 간다. 나이가 들어도 일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어디든지 자영업도 하면 좋겠다마는 맨날 해봐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남 좋은 일은 식상 자녀도 되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서로 그거 해놓으면은 야, 너 그 우리 나눠서 하자 아무리 해도 왜 재력이 지금 없잖아요.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영업을 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 거나 아, 식 음료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개통이라든지 주류 개통이라든지 왜 밤이니까 주류 개통이라든지 뭐 새벽까지 하는 장사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자그마한 슈퍼라든지 편의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워낙 그 했기 때문에 이걸 이루지 못하니까 항상 남의 밑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만 그 돈은 다 자식한테 다 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식을 돈이 벌리면서 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 분석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사주 분석에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지금 제가 무려 한 8시간 이상 그 지금 이 강의안을 만들어서 교재로 쓰고 뭐 출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상황이라서 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고는 안 하고 조금씩 한자라 문맥에서 조금 서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강연이 완성돼서 책으로 나올 때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의 성품이나 행동 방식인데 뭐 수의 기본 특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윤화라 그러죠. 그죠? 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 그 다음에 윤화, 그 다음에 어떤 액체, 기체, 고체의 변화, 또 유연성,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융통성도 있고. 그래서 직업도 두세 개를 가져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관 개순의 음중의 음이라 그랬죠. 그죠? 아까 처음에 음양을 말씀드릴 때 했고. 그래서 개순은 열이고, 모질고 독하지는 않다 그랬죠. 단, 이렇게 구성이 될 때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냥 보면 너무너무 착하고 순하고 여리고 야들야들한데 어떤 문제, 큰 문제에 봉착됐을 때는 그 감당을 못한다. 아주 폭발한다. 폭발하는 거는 뭐 남자도 감당하기 어릴 정도다. 그런 면이 있고 또 뭐 흔히 우리가 이 개수의 특성이나 혼자 엉엉 울 수도 있다. 그 뭐냐, 우수나 감상에 젖어서 물론 사주공국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사람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혼자 울 수도 있겠지, 그죠? 원국이 안 좋잖아요. 나는 왜 평생 벌어가지고 내가 재미나게도 못 살고 우리 자식한테만 해야 되느냐. 근데 왜 자식이 늘 눈에 밟히냐. 내 남편들은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양육을 하라 하느냐. 참 기구하죠. 그죠? 아, 그런 경우.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이런 사주는. 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하튼 이 사람은 일벌레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 사람의 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라든지 살림의 수목원 또는 학생 상대로 하는 급식 같은 것도 되고 자영업을 해도 무난할 수 있겠지, 그죠? 남들과 동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고 아까 또 이 대웅풀이를 하면서 부모 부분에서는 부모덕이 다 없었잖아요. 그 원국에 금이 없었고 그래서 금은 인성에 해당하는데 모친과 인연이 약하고 또 함께 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모친은 이 13세, 14세 이런 시기에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자랐어. 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리고 재성하게 되는 부친도 또 뭐냐면은 워낙 약하지 않습니까? 지장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친의 덕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보면은 배우자도 또 지장간에 있어서 이게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있기는 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고 늘 바람둥이를 만난다.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늘 바람둥이를 만나서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뭐 옛날로 말하면 소실 비슷하게 이래 되지만 지금은 현대적으로는 그런 것을 뭐 굳이 소실이다, 첩이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엔조의 상대밖에 안 됐더라, 본인이. 이런 개념으로 봐주면 되겠고 자녀는 요 가까이서 자녀가 아까도 말씀드린 식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사람의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의 거기서 나온 아들이 있고 또 두 번째 결혼해서 나온 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두 가정에 있는 그 배우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둘 다 양육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좀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 같은 데는 여기 하가 없는데 나오기만 해도 어떻다? 궁급쟁제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물도 자기 것이 늘 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사주다. 대신에 건강은 어떠냐? 건강은 여기서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죠?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큰 변화가 생기거나 위태로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에서 제가 그 해놓은 것 중에서는 이런 시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 대운이 되는 때는 이 대운에는 경호대운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경호대운에 올해 같은 데도 경자년이지, 그죠? 올해가 경자년이면은 여기 저 목을 다 깨트리거나 합을 해버려요. 천간에 목이 다 날라가지고 그죠? 합을 하면서 자기 용신의 작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뭐라 하느냐면은 합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합주,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있고 합화가 되는데 이는 합화가 돼서 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시기가 되면은 지지로는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죠? 화가 있는데 요거는 좌우충으로 해서 작용을 못 한다. 이는 합을 하니까 그래도 화의 기운은 좀 유지를 하거나 여기 붙어 있다 하는데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럴 때는 신경계통 또 혈액계통 이런 데를 아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건강계통에서는. 그리고 결혼을 두 번 이래 하도 자녀 각각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오늘은 뭐 개괄적으로 좀 비교적 무난하게 좀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일곱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그죠? 음양을 처음에 음양을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행을 구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간은 무엇인가 일간의 강약은 어떤가 그 다음에 여기 조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이게 격을 이루고 있다. 격은 그랬죠? 소위 월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나의 성장 환경이고 생활 환경이면서 자신의 어떤 학문이 완성이 되어가는 시기고 진로나 직업이 결정되는 시기다. 그래서 격을 보고 그 다음에는 합충이 뭐가 있느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운의 흐름을 한번 살피자. 이렇게 보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사주가 분석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음양이나 오행의 원리에 또 십성의 각각의 인사물에 무엇을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 각각의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연습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스스로 내가 뭘 맞춰야 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표출해도 보이는 대로 통변해도 된다. 그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 부모는 어떠세요? 하면은 인성을 볼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한번 재성을 한번 봐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면 어떠냐 하면 여자가 와서, 그러면 또 역시 편제를 보든지, 음향이 같은 쪽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궁과 성의 위치에 있을 것이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핀다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통면이 되고, 또다시 그 고객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